늙은쟁이 마리아와 친구들. 오늘 국뽕이 이름 지을 거예요. 마리아 구독해주세요. 국뽕이 지금 13일 차입니다. 근데 얼굴이 정지화면인데? 표정이 안 바뀌는데? 눈동자 조금 굴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조금씩 레이더망을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또 손이 빠졌네. 지금 신생아는 22시간 잔다는데 지금 국뽕이가 저랑 있는 1시간 동안 계속 깨어 있었어요. 아니죠. 2시간째 계속 깨어 있어요. 국뽕이는 도대체 언제 자는 거지? 어디 쳐다보세요. 장면 쳐다보세요. 오! 눈이 엄청 크네, 이제. 안녕하세요. 끼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너무 예쁜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무려 6만 개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하나하나 진짜 다 열심히 봤는데 예쁜 이름도 진짜 많았어요. 뭐 국도유, 국민혁, 그리고 국민현 예쁜 이름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약간 장난처럼 좀 웃긴 이름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이 국시고 아들이니까 아들자를 써서 국자 어떤가요? 국자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국세청. 국세청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지금 국시로 나오던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겼던 게 하나가 있어요. 국가대표. 그러면 이렇게 가대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약간의 뭐 국산품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이름도 많긴 했는데 제가 뽑은 이름은요. 일단 출생신고하러 가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거 12월 25일 날 이렇게 옷 입고 아기 낳으러 갔었는데 처음 낳았어요. 2주 만에. 딱 2주 만에. 지금 2주 만에 지금 8kg 감량됐습니다. 이제 아직 7kg 남았는데 지금 어쨌든 출생신고하러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출생증명 12월 25일 국뽕이는 어쩔 수 없이 2017년생이 되겠네요. 자, 국뽕이 이름은 민 입니다. 국민입니다. 긴장되네. 됐나요? 네. 나 끼야니. 됐나요? 1, 7, 1, 2. 사실은 되게 예쁜 이름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또 우리 국뽕이가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조금 특별하게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듯 하면서도 딱 한 번 듣고 기억나는 그 이름. 그래서 저는 국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국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뽑아봤어요. 네, 곰예랑님이시고요. 이분에게는 너무 또 감사한 의미로 대표로 마리아 친구들 후드티, 달력, 그리고 스크래치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네, 보내주세요. 어디 쳐다봐? 아기들은 아직 초점이 없어서 어디 쳐다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지되어 있어. 지금 정지화면이 절대 아닙니다. 표정은 정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눈동자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어디 쳐다보는 거지? 움직여. 어지러워. 이거 그거 봐. 목을 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어디 이렇게 쳐다봐? 나 걱정하려고 하지 지금. 아유, 손 빼놓고 자네요. 손이 너무 작아요. 딱꼭질하네. 아이고 기침. 아이고 기침 기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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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기침. 아이고 기침 기침 기침. 기침하고 나니까 딱꼭질이 사라졌네. 요즘 국뽕이는 잠을 잘 안 자요. 계속 눈 뜨고 있네요. 이제 몸무게도 많이 불어서 3.6kg가 됐어요. 한해 때보다 0.3kg 더 늘었어요. 와.
오늘 많이 울었죠? 배고파서 울고 오줌 싸서 울고 큰 거 싸서 울고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기분 좋죠? 얼굴 보여줬다가 말았다가 얼굴 보여줬다가 말았다가 냥냥 냥냥